네, 시네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이준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봤어요. 네, 이모랑 엄마랑 셋이서 봤어요. 뭐 무슨 내용이냐고 자꾸 물어보셨어. 어떻게 된 거야? 그래서 잘 설명해드리면서.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웠죠. 처음에 대본 봤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?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즌 1때그 캐릭터가 뭔가 완성형인 것 같아서 동제를 과연 두번할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2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심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할게 있겠구나. 저도 이제 동제의 속내를 좀 알게 되고 동제의 아픈 부분도 알게 되고 근데 저도 좀 이제 그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진 건 아닌가. 네, 저조차도 내가 옛날에 알던 그게 싫은 놈은 아닌 것 같다. 사실 사석에서 별로 보고 싶은 뭐 상사라던가 뭐 후배라던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즌 2 때는 그래도 이런 친구도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말을 안 하겠네. 사실 육체적으로는 막 입에 막뭐 집어넣고 막 그게 힘들긴 했는데 막피 묻히고 그래도 그렇게 떠드는 것보단 좀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동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들 뭐 그렇게 신경 쓸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저 스스로도 되게 놀랍고 너무 고마웠고 비습 2 일화 중에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고 제 친구 이제 고영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안녕 영어 은행 다니는 친구인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. 근데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약 14, 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. 문자로. 너무 처음 받아보는 거라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색하게 오랜 사이지만 어색하게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시즌 1에서 저는 물론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좋았어요.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써 약간 클리셰도 타파한 것 같고 동제를 보면서 뭔가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인물을 보는 것 같은 편안함도 있고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보고 싶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사실 동제는 1편에 그 수많은 아수라장이 있잖아요. 그 지옥도 같은 데서 계속 살고 있는 불쌍한 인물이에요. 그것도 마지막 장면에 원래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나갔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애드리브였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간 게더 나았다라는 생각도 있고 시즌 3는 황시모 형님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. 제일 중요하니까. 동제는 어떤 음식일까? 이렇게 클린푸드는 아닌 것 같고 과자 쪽에 좀 가까울 것 같긴 한데 약간 감자칩인데 좀 여러 향신료가 많이 들어있는 고가의 감자칩은 아니고 약간 빨강색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. 근데 약간 맛보면 자극적이긴 한데 손에 모두 묻고 굉장히 짜증나는데 물티슈로 닦아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? 약간 이런 느낌? 아, 나 이걸 끊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다음날 또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? 진짜 대박. 아, 맞아요? 예전에. 제가 맨날 그런 반성을 하거든요. 과자를 먹고 나서 마라맛. 요새는 마라맛 그 도리토스 마라맛. 그런 것도 세상에 존재해야죠. 떨려. 머리가 어땠더라 동생아. 살짝 웃었을 수도 있어.
이미. 사실 없어요. 드라마 주인공이 저랑 닮기가 되게 힘든 게 드라마 주인공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. 다들 뭐 형주도 그렇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 열심이가 정말 너무 대단한 범주에 다들 올라가 있죠. 정신적으로도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지정신분자 오면 대충 좀 살지 그게 그 정도까지 동제도 그나마 한여름의 추억이라는 작품에서의 그 캐릭터가 일반적인 감성으로 와닿긴 했었던 것 같아요. 봤을 때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누구나 거쳐가는 보편적인 감정이고 저는 정말 민망하고요. 그거는 야구선수를 보세요. 아닐 거예요. 나는 전설이다라는 작품도 수염도 이렇게 해갖고 그 개? 그걸 말해도 되는 거야? 개색 재밌는 것 같아요. 중의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꽃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좀 뭐, 말이 재밌잖아요. 아, 네. 아주 유치원 때 저희 이모님께서 그 사이코란 영화를 보시는데 제가 같이 봤어요. 나 뭔지도 모르고. 그래서 아주 히치콕 사이코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. 유치원 때요? 아니 근데 이모가 보여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연찮게 보고 그때부터 근데 영화를 계속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. 이모랑 같이 살면서 이모도 영화 좋아하니까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아나? 알죠? 네 빌려가가지고 이렇게 몇 개씩 같이 보고 계속 그렇게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어느 순간 좀 사명감도 생기고 옛날에는 막 지금처럼 영화 리뷰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영화 뭐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줘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. 영화가 포지션이었던 그쵸. 네, 나의 존재감. 처음에 다 좋아요. 인생작. 오늘은, 그러니까 오늘마다 좀 다른데 오늘은 약간 팬텀스레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저 팬텀스레드. 진짜? 너무 좋아가지고. 이런 인연이. 네.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. 굉장히 나르시스트에 만났다거나. 근데 오늘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는 뭐 타란티노 영화가 생각났을 때도 있고 며칠 전에는 화이트 클럽을 본 적도 있고 그 은근 되게 멜로 영화다. 다시 보니까 이거 되게 멜로구나. 근데 주로 별 다섯 개는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은 좋은 영화들이긴 하지만 약간 두 번 보기 두려운 영화들.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되기도 하죠. 의외로 많아요. 그때 기분에 따라서. 네. 저번에 보드게임을 막 샀는데 갑자기 막 그때 막 2.5단계라 어디도 못 나가고 때마침 친구가 우리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내면서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막 샀는데 지금 이제 갖고 할 수가 없어요 혼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. 보드게임을 처음 접하는데 팬텀스레드부터 산 거예요. 그런 느낌이면 이해되시죠?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룰을 외우는데 막 3일이 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막 근데 뭔가 이거를 못하면은 거긴 막 14세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? 왜 이렇게 어렵지? 그렇게 출발을 했죠. 그냥 평점만 높으니까 아 이게 좋은 거구나. 평점 높고 비싸고 되게 예쁘고 그래서 샀는데 아직도 제대로 해보질 못했어요. 그냥 주말에 갈 건데? 네. 그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 쉽지 않죠. 네, 쉽지 않아. 지금 왜 지금이에요? 어쨌든 이
이런 결과물로 저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해요. 누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내 얘기를 그것도 막 뭐 보드게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막 들어주는데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지금. 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비밀의 숲 시즌2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. 시네플레이 제 인터뷰 얘기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뵐 수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